서민 경제 후폭풍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?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이 안, 되죠.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떤 모임이 가능할까?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대응책이 일정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결혼식 장례식은 뭐 49명만 오고 공연장은 5,000명 들어와도 돼요. 이제 그런 게 이상하면은 그 해당 업종과 관련되는 분들이 납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.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우리를 희생을 시켰습니다. 자영업자만 문을 닫았습니다. 더 이상 자영업자만의 코로나라는 방역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.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. 저는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제일 안 된 게 각 건물마다 전부 임대. 1층이고 2층이고 다 임대예요. 뭐 저는... 건물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수입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. 세금 다 내야 돼. 네. 근데 거기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었잖아요. 뭐 풀릴 것 같고 뭐 4인 모이는 것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래서 새로 개업하셨던 분들도 있어요. 그분들 지금 뭐 정말 멘붕입니다. 멘붕. 아 진짜 이게 제가 한번 명동에 나가가지고 2층 음식점에 앉아서 저녁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. 명동이 사람이 정말 없어요, 거긴 진짜. 인산 이내로 꽉 차 있던 동네잖아요. 가운데에 또 이 노점도 있고 개미 한 마리 없는 거예요.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? 작년에 넣은 규제나 지금 규제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드비를 6km 이내로 타야 된다. 또 헬스클럽에서 음악을 틀 때는 BPM 120 이하. 그래서 BBC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블랙핑크는 130대이고 BTS는 120 이하래요. 100에서 115 정도 돼서 BTS는 안 되고 네 버터는 되고 네. 블랙핑크 팬들은 참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. 정말 그런 것이 근거 없는 어떤 이제 그 거리두기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과 이 적어도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을 했어도 이런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제일 이상한 게 택시 타두는 거였어요. 택시 두 명? 네, 택시 타갖고 같이 하나씩 내리면 괜찮고 한꺼번에 내리면 네,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지 참 답답하고요.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를 거의 2년 동안 지금 저희가 앓고 있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의료인이 들어갈 수 있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잖아요. 그전부터 약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은 그 작업을 해왔어요. 네. 사실은. 아, 그 뭐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정상황실장 이외에도 또 방역비서관이라는 자리도 이 정부에서는 신설을 했죠. 김오란 비서관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사실 그렇게 보면 청와대 의사분이 두 분이나 있는 것이다. 아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. 김오란 방역기획관의 경우에는 임명이 될 때부터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? 진영의 입장에 맞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. 질병관리청에서 또 많은 얘기 중에 이 코로나19 거치면 처음 제가 아주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어디 물었습니다. 소신 있게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? 그랬더니 네 소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어서 다른 보도에서 이 4차 대유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내리며 목소리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
이런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오란 비서관,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은경 청장, 이 백신 방역에 대한 옥상옥 아니냐, 책임 권한 행사에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, 수식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질병청과 또 부처, 중대본 그런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은 현 방역 전체의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고 봅니다. 시동월 청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 불구하고 중대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예. 방역 측면은 항상 그 중요하지만은 또 동전의 앞뒷면으로 민생 혹은 경제란 것이 있죠. 완벽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뭐 봉쇄 정책을 취한다면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셔터 내리고 뭐 한 달 동안 장사하지 마라. 경제는 셧다운이 되겠지요. 방역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가면서 경제에 대한 데미지도 최소화시키느냐.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는 입장에서 자기는 이거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다. 근데 이 밸런스를 잡음에 있어가지고 좀 이걸 너무 경시했다라는 평가는 나중에 가능하겠죠.